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앞에 구절과 이 비유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즉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서 형제 중에 자신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요? 하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일곱 번 용서하는 것은 매우 후하고 너그러운 태도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세 번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회개한다면 세 번까지는 용서하되 더 이상은 하지 말라. 이것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 번 용서하면 아주 잘한 것이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한 용서의 조건은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대한 용서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이며 결산해야 할 종들은 누구일까요?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 인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과 계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결산하다는 말은 결산을 시작하다 또는 함께 끝장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결산합니까? 로고스.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는 말씀이란 뜻과 계산이란 뜻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신적 표현이라는 뜻으로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임금이 종들과 계산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로고스를 결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순화로 로곤, 즉 로고스를 결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진, 빚, 즉 죄를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고스를 결산하는 것을 너무나 매우 간절히 원하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열망이기도 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은으로 만 달란트인지 금으로 만 달란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금은 은의 16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현 시세로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인간의 순수 노동으로는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생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임금 앞에 왔는데 임금은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라,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 앞에 엎드려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임금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고 그랬는데 엎드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충성의 뜻으로 납작 엎드리다 또는 예배하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발에 기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과 복종
또는 항복, 죽음을 불사하고 왕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은 돈을 다 갚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항복하고 포기하겠다, 즉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모든 재물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쓰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다는 임금 앞에 와서 세 단계를 거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엎드려 절하며 갚으리다 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자신의 진 빚을 임금에게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는 자신이 진 빚을 임금에게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자를 임금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라크논이라고 하는 비장, 지라, 창자를 뜻하는 명사로부터 파생된 동사입니다. 즉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창자가 비틀어지는 고통으로 불쌍히 여겼다 하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인생들을 용서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말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인간들과 단판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히 던져버리셨다, 내버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값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로고스를 인간의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인간과 단판을 지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내놓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임금이 먼저 탕감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을 통해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공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는 희낙낙하며 아마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그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 친구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갚으리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그 친구는 사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임금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다른 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엎드려 간구하고 참아주시면 다 갚으리다 하고 통사정했을 때 그 마음속에 창자가 꼬이고 뒤집어지는 고통의 부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의 친구가 동일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통사정했을 때 창자가 꼬이고 비틀어지는 연민과 궁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수와 보복의 쓸개즙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자기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응보의 잔인한 법칙으로 적용하여 감옥에 처넣었던 것입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행해야 할 권리보다 더 끔찍하고 사악한 복수를 친구에게 들이댔던 것입니다.
악한 종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탕감받았는데 그의 친구에게는 샤일록의 살 1파운드를 내놓으라고 들이댔던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전해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다시 소급해서 그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에게 진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며 화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금이 로고스, 즉 그리스도로 결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 허물에 대해서 로고스식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로고스식 결산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것도 로고스적 결산이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거나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역시 로고스적 결산으로 해야 합니다. 용서받음과 용서함이 다 로고스적 결산으로 마무리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혼이, 이 혼이라고 하는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을 의미하며 식물에 붙어 사는 찐득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식물을 괴롭히는 마지막 찐득이 한 마리까지 다 없애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마지막 흠과 점까지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즉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영혼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를 로고스, 즉 그리스도로 결산하는 방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결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마지막 렙톤, 마지막 호리를 갚아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배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원죄와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해서 죄의 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가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즉 로고스적 결산을 하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값으로 용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라도 형제로 대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1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그 빚을 갚으라, 그리고 빚값을 치르겠다, 보복을 하겠다 하면서 언성을 높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고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죄를 덮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